안녕하세요. 한양사 동의보감 컨설턴트 약조 TV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.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균 생활을 하면은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좀 밝게 생각해 보십시오.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밴드 약사모에 들어오셔서 2021년 약사모 캠페인 한번 읽어보십시오. 마인드 컨트롤, 즉 자기 체면이죠. 긍정적인 사고로 내 자신을, 즉 체면을 거는 겁니다. 요즘 이 약사모 밴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줄을 서가 있더라고요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. 언제나 삶이 즐거워지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주 술술 잘 풀려갈 겁니다. 일일 약학. 오늘의 약초는 산 속에 아주 주렁주렁 얼음이 달리고 있는 얼음 덩굴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작은 바나나처럼 생긴 얼음 혹시 보셨죠? 늦여름에 산행해 보면은 그 얼음을 자주 만날 수 있죠. 주로 습도가 높은 산 골짜기, 계곡 이런 곳에 잘 자라고요.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식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잘게 썰어 효소를 담으면 아주 좋죠. 그러나 사실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 그런 열매를 볼 수는 없고요. 오늘은 얼음 줄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방에서는 이 얼음 줄기를 목통이라고 하죠. 즉 나무 목자에 통할 통자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알지만 단면을 잘라보면은 줄기에 아주 작은 구멍이 수없이 뚫려 있죠. 그래서 즉 통한다 그래서 목통입니다. 자, 이 얼음 줄기 한번 보십시오. 얼음 줄기는 뭐 직선을 쭉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대부분이 아주 구불구불하고요. 그리고 새끼를 꼬는 것처럼 아주 비비 꼬여 있기도 하고 좀 줄기가 보기에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사실 이 줄기의 약효는 아주 실로 대단합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 비추고 있는 줄기 한번 보십시오. 줄기가 쭉쭉 나무를 감고 올라가고 있죠. 그리고 잎의 모습도 한번 보시고 잎이 한 겨울에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시들진 상태로 좀 달려있죠. 한마디로 반상록입니다. 지금 보시는 지금 이 시들진 잎 있죠. 이 잎은 내년 봄에 새 잎이 나오면은 이제 다 떨어지고요. 다시 이제 그때 새 잎과 바꿔치기 하는 거죠. 목통, 이 얼음 줄기의 약성은 한 성질이고 맛은 약간 써며 독은 없습니다. 자, 이 얼음 줄기의 주약효는 바로 콩팥의 기능, 즉 신장기능을 좋게 하는 거죠. 소변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이 줄기를 잘게 썰어서 활용해 보십시오.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. 주로 연세가 들어가면서 소변 잘 못 보고 질끈거리고 또는 금방 죽어도 또 누르고 가는 분이 있죠. 즉 잔뇨, 빈뇨 이런 환자분에게도 아주 좋고요. 한마디로 소변 줄기가 우리 소방호수처럼 아주 콸콸 쏴 쏟아져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얼음 줄기죠. 목통입니다. 그리고 이 목통은 초기 통풍 환자에게도 아주 좋습니다. 그 외에도 비뇨기과 질환, 즉 요도염이나 방광염 이런 염증성 질환에도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고요. 또 남성들의 발기부전, 조루, 몽정, 유정 이러한 남성 질환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목통, 즉 얼음 줄기죠. 그 외에도 허리, 무릎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목통 잘 받으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. 아, 지금부터는 제가 이 목통 얼음 줄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.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우리 컨설턴트 약조 TV 방송 정말 잘 본다면서 지금까지 방송한 것 전부 다를 큰 수첩에다가 가득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지금부터는 이 목통 얼음 줄기 제가 채취해서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보는 이 줄기 있죠? 줄기를 전지가위로서 아주 툭툭 자르십시오. 그 다음에는 칼 덩어리로 줄기 외부에 좀 지저분한 거 있죠? 이거
좀 썩썩 긁어버리고요. 그렇다고 껍질을 완전히 벗기면 안 됩니다. 되도록이면은 좀 잘게 자르면 더 좋고요. 그리고 조금 큰 것은 뭐 칼이나 도끼로 좀 쪼개서 썩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는 햇빛에 아주 바짝 말리십시오. 그 다음에 다리 드실 때는 물한 대, 즉 2리터에 말려둔 이 목통 약 200g을 집어넣고요. 대추 있으면은 대추 한 10개 정도 집어넣고, 감초도 한 5쪽 같이 넣고요. 그리고 은은한 약불에 달여서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봄병에 넣고 들고 다니며 따뜻하게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. 그리고 시장에 나가시면은 큰 토종 오리 한번 사오십시오. 그 토종 오리에 약재 가득 넣고 아주 부어 구우십시오. 완전 살이 흐물흐물할 될 때까지. 그 다음에는 약재 많이 걸러내고 고기하고 그 물을 꾸준하게 드시면 관절 아픈 사람한테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고 남자들 성기능도 아주 좋게 만드는 것이 이 얼음하고 바로 저큰 토종 오리죠. 자,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드시고요. 또 아니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달에 가지고 그 물을 들고 다니며 그냥 물 먹고 싶을 때 조금씩 드시면은 소변도 아주 잘 나오게 하죠. 그리고 약술 담는 법 말씀드릴게요. 자, 약술 담으실 때도 줄기나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잘게 잘라 쓰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 햇빛에 최대한 말리십시오. 그리고 약술 담을 용기에 약한50% 정도 채우고요. 그리고 꿀을 조금 넣으십시오. 그 조그만한 양은 소주 대병, 즉 1.8리터 한 병당 약 20g을 집어넣습니다. 그 다음에는 너무 독주 말고 우리가 보통 먹는 소주 한 10도 정도 되는 거 있죠? 이거 아주 넘칠 만큼 찰랑찰랑 채우고요. 그리고 뚜껑 완전히 닫아 그늘진 곳에서 한 4개월 정도 두십시오.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걸러냅니다. 술만 따로 보관하며 많이 드시지 말고 식후에, 즉 조석으로 식후에 한두 잔씩 드시고요. 어떤 일이 있어도 약수로 드시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죠. 즉 꾸준하게 먹어라. 두 번째는 과음하지 마라. 병 고치려고 술 담아 많이 드시면 오히려 큰 질병 오히려 불러옵니다. 자,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약효 좋은 풀나무 무궁무진합니다. 이 컨셉은 약도TV만 구독 꼭 눌러놓으시고 엄지척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보십시오.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뭐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.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우물을 파듯이 이 컨셉은 약도TV만 꾸준하게 보시길 권장드립니다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